바르셀로나 바라보기 빠빠TV 산 조르디의 날 편. 카탈루냐에서 가장 로맨틱한 날 4월 23일 산 조르디의 날입니다. 당근 신화와 같은 설화에 나오는 용사의 날인데요. 이날의 연인들은 서로 선물을 하면서 로맨틱한 날을 보낸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책 한 권을, 남자는 여자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거리는 책과 장미꽃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산 조르디의 날이라고 길을 막았습니다. 람블라스 거리. 휴일인 오늘 마르띠랑 함께 구엘 궁전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무료랍니다. 마르띠! 마르띠 이게 뭐예요? 우와! 주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하나 골라보세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커피를 한잔 하러 가요. 무료지만 티켓이 필요하고. 시간이 돼서 드디어 구엘궁전 입장! 진짜 구엘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봐요. 대박. 와, 어둡지만 굉장히 화려해요. 하지만 옥상은 완전 동화같이 예뻐요. 다른 세상 같아요. 구엘 궁전을 보고 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요. 먹으러 가요. 근처에 먹고 싶었던 타파스 집이 문을 닫아서 근처에 라멘 집에 왔어요. 요즘 빠진 맥주 에스트레야 갈리시아. 겨자랑 라멘이랑 후카라케. 아리가또. 본식을 먹었으니 디저트 빠질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르티가 완전 추천하는 현지인 오르차타 가게에 왔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미숫가루 같은 맛의 음료랍니다.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완전 문전성시. 번호표 없으면 마실 수 없어요. 필수! 오늘도 잘 놀고 잘 먹었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만나요.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데우. 아데우.